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목요일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체크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추천주 꼼꼼하게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와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쉼을 주는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약세 추세가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리스크는 남아있으면서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미 부채 한도 협상 난항과 함께 간밤 5월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담감까지 소화하면서 오늘 양대 지수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시간 내에서 초급등을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 우리 반도체 업종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뒷심은 다소 부족을 했고요. 반도체 업종 제외한 자동차나 2차 전지, 주도 업종들은 힘이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면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장 초반 엔비디아 강세와 함께 상승 출발했던 지수였는데요. 오전 10시경부터 바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5% 내린 2554.69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와 같은 매매 동향이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 양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도 외국인 전기전자 비중 크게 담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됐습니다. 기관도 2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6천억 원가량 거세게 물량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전강 후 약이었습니다. 857선 강세 출발했던 지수였는데요. 오전 오후 1시 40분경 1%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대비 0.9% 내린 847선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어제와 같은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개인이 홀로 2천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외국인 기관도 2거래일째 동반 쌍거래 매도세를 시연했습니다. 네, 오늘 지수의 약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5월 FOMC 의사록에 대한 매파적 입장 발언을 소화했고 여전한 미국의 디폴트 우려감까지 남아있으면서 달러와 강세로 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보다 무려 8원 60전 크게 상승하면서 1326원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백승화 대표 그리고 골든마우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2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코너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 2차 전지 이후에 올라갈 만한 테마가 무엇이 있을까? 네. 반도체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엄청난 이벤트가 있었죠. 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호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어제 삼성전자 이제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99.5% 뭐 감소를 했다.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적자가 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 속에서 이제 반도체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엔비디아가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이제 26%, 28% 가까운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순익 자체가 이제 다시 호전이 되는 모습이고 반도체 업황, 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1월 달이 최저점이에요. 7만 3천 원 구간인데 계속해서 9만 5천 원 이렇게 횡보하다가 완전히 갭이 나오면서 오늘 6% 가까운 이제 6.7% 상승을 시작을 했고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어요. 워낙 큰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이제 시총 3위에 올라있고 75조 시가총액 자체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매수세가 다시 나왔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입니다. 아마 10만 원대에 이제 안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흐름이고 10만 원대 연중 고가에 대한 갱신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투자 심리 상승으로 인해서 장초반 갭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5%대 강세 마감을 했다. 또 수급까지도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은 이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당연히 5% 가까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매수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투신, 보험, 다 매수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를 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중에 이제 금융 투자만 좀 매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빠져나왔죠. 굉장히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수급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올라가기 전부터 반도체에 대한 부분 꼭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완연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살펴보는 종목 SK 하이닉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시간의 호실적으로 26% 넘는 초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종가상으로 6%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닉스를 탈환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도 유입되는 점 짚어드렸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반도체 업황을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네. 이제 백승화 대표님이랑 같이 그 반도체 종목을 네. 또 갖고 오려고 했는데 네. 사실 오늘 또 SK하이닉스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방송국에서도 반도체 많이, 이야기들을 엄청 그쵸.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서 이제 좀 반도체 종목보다는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에너지 쪽 네. 신재생 에너지 쪽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반도체보다 좀 준비한 종목은 이제 KC 그린홀딩스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들도 상당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의 흐름인데 제가 원전 얘기도 많이 했고 탄소 포집 그리고 수소까지 같이 이어지는 흐름들을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KC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안착을 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좋지를 않았어요. 앵커님께서도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을 누르고 있는 하방 압력들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에서 큰 이슈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은 저는 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나왔던 문제고 이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극적인 네. 타결을 했다. 악수를 하면서 또 함께 웃으면서 희희 낙나 네. 웃으면서 네. 또 이런 헤드라인들을 이제 뭐 늦으면 다음 달에나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실 그런 문제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불확실성들이거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사실 시장에서 계속 이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도 사실 좋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쪽이 상승을 좀 많이 해줬고 특히나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 탄소 포집 쪽도 오늘
KC 그린홀딩스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 탄소 포지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봤을 때, 자, 이제 유럽에서 사실 이제 2026년부터 탄소세를 시범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의 이제 수출 국가인데, 제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탄소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세금을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탄소 포집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이 탄소 배출로 가고 있는 산업 자체에서 고통은 따를 것이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신산업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탄소 포집은 사실 우리가 거스르고 싶다고 해서 거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036년에 이제 탄소세 시범 운행을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계산기를 두드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이제 EU 쪽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와서, 아, 이쪽 국가와 이쪽 국가는 세금을 요 정도로 걷어들일 수가 있네? 라고 이제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에 2030년에는 이제 탄소세가 시행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요. 나라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탄소 관련된 쪽으로는 정책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탄소 관련주 친구들, KC 그린홀딩스뿐만 아니라 KC 코트레일이나 아니면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탄소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네. 한번 끝까지 계속해서 잘 홀딩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유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요 탄소 관련주 친구들이 눌린 구간을 줬을 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그 섹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특징주로 KC 그린홀딩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어제도 장중 18%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탄소 포지 관련주 계속해서 좋게 말해주고 계시죠. 이 탄소 중립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정부의 저탄소 신사업 지원 재료도 있었습니다. 탄소 관련 종목 보유로 앞으로도 더 좋은 수익률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네. 올라간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오를 만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견해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요. 라이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광네트워크 모듈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아니고 지금 올라간 이슈가 테슬라에 대한 역임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삼성, 그리고 뭐 구글, 뭐 애플, 뭐 이제 현대 이런 큰 기업들과 엮였을 때 시너지가 나면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작은 종목, 이 라이콤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에 갔음에도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상한가에 가게 돼도 아직 움직일 수 있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약간의 이제 호재만 발생을 해도 굉장히 강하게 엮이는데, 오늘 테슬라 파트너사의 라이다 센서 초도 물량을 산적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5월달 들어서 상한가가 벌써 3번 정도 있어요. 이제 5월 3일에도 있었고, 5월 4일에도 한번 있었고요. 5월 8일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5월 9일에도 상한가 있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 이런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오고, 5월달 중에만 오늘 포함해서 4번째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방금 나온 거는 삼성전자였고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체크가 되죠. 영업이익 역시도 흑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체크되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콤은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수는 가능한 영역이겠지만 사실 단기 관점에서 또 많이 올라간 영역이기 때문에 3,990원 이 구간이 돌파될지는 체크를 하면서 또 매매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네. 올라간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가기 전 구간을 포착하는 매매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큰 종목과 엮일 때 이슈, 뉴스에 혹해서 좀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콤 이 대기업과 엮일 때 큰 시세가 분출된다 먼저 말해주셨고요. 테슬라 파트너사 관련 재료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중에만 네 번째 상한가 도달한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시고 3,99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정보, 종목에 대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급등락이 심한 네.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그쵸.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재료나 뭐 이슈들인데 네. 제가 5월달 이번에 요 TV방송 나오면서 좀 매주 한 번씩은 갖고 나왔던 종목 그 섹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곡물 관련주를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네. 이제 종목은 이제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팜스토리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요 방송을 할 때마다 한 번씩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질적인 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차트도 한번 조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작년 한 해 이제 우리 증시도 사실 크게 밀렸어요. 정말 네. 크게 증시 자체도 밀렸었는데 이 곡물 사료 관련주 친구들은 그 지수랑은 반대로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친구들이 지금 고점을 찍은 것도 4월 2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목이라는 것이 원래 바닥을 찍으면 다시 또 재료를 받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결국에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료 곡물주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찍어주고 나서 흑해 곡물 협정에 이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차 파동이 나와주고 계속해서 근데 다른 식량난 이야기도 계속 많이 나와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구제역 관련주도 상승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결국 구제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식량에 속하는 그 이제 이슈라고 보고 있고 사실 또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이제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조류 인플레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 닭고기 수출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또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러우 전쟁으로도 인해서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네.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뭐 조류 인플레 그리고 엘니뇨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식량난들은 이제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고려산업이나 뭐 미래생명자원 아니면 팜스토리 아니면 뭐 샘표 같은 친구들 그리고 뭐 그 한일사료 같은 친구들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급등락이 좀 보여질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점에서 이제 식량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이 오늘은 크게 상승을 하고 내일은 좀 빠지네라고 하더라도 이 플러스권에 그 내 계좌의 플러스권에 찍혀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사료 곡물주들은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조금 나도 사료 곡물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뭐 시장이 안 좋든 시장이 좋든 지금 많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나도 사료주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비쌀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 고점에 있을 때는 종목들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눌림목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을 쌓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요 사료곡물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특징지로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곡물 관련주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최근 매 주마다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우전쟁 끝나지 않으나 곡물 관련주 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상기후 현상, 이런 하반기 엘니뇨 전망까지 우울감이 더해지면서 음식료 업종 이번 주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료 곡물주 보유로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네. 그 고려산업 얘기하면서 네. 결국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으면 네. 새로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도전 종목도 네. 그런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은 그렇죠. 네.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재료나 이슈 자체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엮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요 정도 힌트만 드리고 더 힌트를 네.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바로 알아차리실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만 드리겠고 사실 또 보면은 증시 자체가 하방 압력을 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또 시장이 너무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6월도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 특별 방송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6월에 준비해야 될 섹터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6월에 주시해야 하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첫 화면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꼼꼼하게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추천주 AS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출연하셔서 추천하셨던 종목 5월 25일에 매수했던 경동입니다. 오늘 주가 큰 변동세는 없고요. 비료 곡물 관련주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어제 이제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고 네. 종속회사로 조비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영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역시 주식을 역시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경로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사실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가 있고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시세를 포착하고 이후에 어떤 뉴스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건데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지금 최근 구간에서 이제 240일 1년에 대한 가격 이동 평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상승으로 계속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천하면은 조만간에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라는 견해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거랑 비슷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올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네. 두월도 제가 이제 4월 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이걸 왜 추천하지? 제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꼭 매수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제 4,460원까지 어마어마한 시세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과 마찬가지로 경농도 지금 아직 시세가 나온 구간이 아니죠. 시세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만한 구간을 공략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조만간에 이제 사료주 쪽으로 아직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엮이진 않은 모습인데 엮일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농 시세 나오기 전 올라갈 구간에서 공략 주신 종목입니다. 사료주 테마 형성되면서 엮일 때 강한 시세 분출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링크 제네시스 AI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 15% 급등, 마감도 2%, 3%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미 수익 실현 완료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전략 주셨네요. 링크 제네시스는 제가 당시에 네. 이제 사실 이미 수익 실현을 뭐 두 번, 세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2월 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에 요구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만 원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 이게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구간에 6,000원대인데 매수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도 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해갖고 한번 또 막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대주주가 매입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 대응을 한번 살펴보면 네. 공시에서 이제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요인이 있었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주당 가액이 9,960원. 약 만 원 정도의 이 종목의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8,000원 구간에서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볼 때 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만 원에 꽂혀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노란톡방에 오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매도 의견을 해서 다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인데 지금은 사실 매수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서 매수라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흐름을 돌리는 구간을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의 맥점으로 볼 때는 이제 7,200원 정도, 지금보다 약 15% 정도 올라와 있는 구간인데 7,200원 위로 올라오면 또 흐름이 좋아질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주가가 이제 7,100원까지 오늘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혹해서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따라잡으시면 바로 빠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15% 이상 양봉이 나올 때는 일단은 차익 실현 한번 해두셨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는 형태로 전략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 원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역시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적자가 아니고 이제 흑자로 변동되어 가면서 실적을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고 최대 주주 변경. 이 재료 역시도 원래는 상한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재료인데 당시에 2차 전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링크 제네시스가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7,200원 맥점 체크해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또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7,500원 맥점 잡아주셨고요. 링크 제네시스 채 매수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또 부유하신 분들 위해서 오랜만에 AS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단기 급등 나올 시에는 차이 실은 의견 또 조정 시 매수로 말해주셨고 장기적으로는 과거와 동일하게 만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매수했던 나인테크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약세와 함께 4월 20일경부터 조정받다가 지난주부터 상승 추세가 좀 나왔는데요. 오랜만에 AS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수익 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떨어진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드리려고 오늘은 네. 떨어진 종목들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고 있어요. 네.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 구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5%에 대한 이제 그 수익은 충분히 수익이 실현되었는데 저는 2차 전지를 5% 먹으려고 매수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나인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3,700원 내외 구간, 이제 3,690원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던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뉴스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 LG전자가 97억 규모 2차 전지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이 4월 말에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따로 뉴스가 나오는 건 없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이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떨어졌을 때는 많이 이탈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 275 이제 마이너스 찍혀 있는 게 많이 빠져나간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는 들어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올라갈 것이라고 사실 보여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바닥 구간에서 실적이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점을 그대로 유효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400원에서 매수를 본다면 사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맥점 자리는 이제 이 자리 3,500원에서 600원 구간 올라왔을 때 지금보다 약 10% 정도 비싸더라도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인테크 역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닥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올라갈 때 나인테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다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 시간에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전반 훈풍과 함께 다시 뉴스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3일에 매수했던 KLNET 5월 초경에 AS 주셨고 오랜만에 AS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거에 매도 후에 다시 매수 전략 주셨거든요.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실까요? KLNET 역시도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제가 이제 KLNET과 링크제네시스가 2월 초에 한번 네.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KLNET도 수익에 대한 구간이 한번 매도 사인이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16일에 이제 이렇게 시간을 해서 상한가에 갔었고 시가가 12% 떴을 때 이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수익을 줄 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재미없는 구간을 만들다가 5월 초 구간부터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이면서 2,400원부터 2,900원대까지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약 2, 3주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다시 매수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기에 매수했던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2840원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700원이다. 지금 다시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올라간다면 이제 33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AS를 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빠를 수 있는 종목이 KLNET이다. 이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당장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번 차분하게 보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KLNET 현재 구간도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 3,300원 선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추천주 AS도 진행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5월 19일에 매수했던 대봉 LS 리오프닝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 후에 주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대봉 LS를 네. 포함해서 사실 지금 제 포트에 깔려 있는 종목들이 보면 그렇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은데 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이제 올해 2023년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좀 끌고 가셔서 지켜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뉴스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하고 신문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은 사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 되게 그 천천히 움직인다. 네. 너무 감소했다 막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도 보셨겠고 저도 당연히 그런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인데 중국의 그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의 이제 리오프닝들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처음 또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엔데믹 이후에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2023년이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찬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이 지금 안 간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너무 느리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그런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주식 시장에 임하는 마인드 자체는 사실 저는 제 스스로가 농사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밭을 고르고 또 좋은 땅을 고르고 또 좋은 씨앗을 그 땅에 뿌리고 결국에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할 때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봉 LS 같은 경우 대봉 LS뿐만 아니라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 친구들도 올해 2023년에 좀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오늘도 이런 위안화 약세를 보였지만 언젠가 중국 리오프닝 천천히 이루어질 것을 전망드리면서 장기 관점으로 보유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극동유화 정유 관련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주가 횡보세 보이고 있고 오늘도 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극동유화 제가 이제 유가 관련 주로 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관련 주라고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 주들은 좀 이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수익률을 찍혀 계실 거예요. 계좌 자체에 약수익권으로 빨간불이 들어와 계실 종목인데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대용으로 가지고 계셔도 저는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아 다른 종목으로 내가 매수를 할까라기보다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많이 좀 특징주로도 소개를 드렸고 아니면은 GSE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도 그 제시를 해드렸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을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이 러우 전쟁이 계속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다시금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결국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더욱 더 조금 탄력적인 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쉬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약수익권에서 계속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 현금 대용으로 극동유화는 가지고 계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동유화 유가 관련주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입니다. 러우 전쟁에 남아있는 한 인플레 관련주 탄력 받을 수 있다 의견 드렸고요. 쉬어가는 구간은 있지만 보유로 사회 실현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5일에 매수했던 세니트, 비철금속 휘토류도 시멘트 관련 종목인데요. 세니트는 또 어떤 전략 주실까요? 제가 이거 세니트를 네. 사실 네.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파이프라인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철강이랑 시멘트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니트가 강한 뭐 흐름들이 나타내 주지 않았던 거는 뭐 사실인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건설주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 건설주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는 이제 원자재들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철강, 시멘트, 레미콘 이런 친구들이 저는 따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조금 연관이 됐을 수 있는 그 건설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니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저는 뭐 손절하라고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세니트 같은 경우에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좋은 수익률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네티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봐주시면서 장기 보유 관점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추천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백승화 대표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부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다시 추천을 한번 해보는 게 단기간에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지 않나. 그리고 네. 주가가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가비스라는 종목인데요. 기가비스는 지금 반도체 기판, 자동화 검사기, 수리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공모가는 4만 3천 원 구간입니다. 4만 3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상장 구간 자체가 이제 7만 1,200원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종가, 오늘 종가는 7만 4,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가의 분봉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관점으로만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손절가, 입절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중 단타 관점으로 많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런 전략들 네.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을 때는 사실 빠르게 손절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또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 종목 그리고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쳐다보면은 매매 전략을 또 구사해 보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신규 상장의 특성상 장기를 보유하는 거는 사실 절대로 권유드리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분봉상 단타 관점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매매 전략 같이 보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수익률을 일단 짧게 5%만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네. 5%라도 수익 나면은 바로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이제 78,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71,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략은 사실 단기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지만 이제 손절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매매 전략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 공모가가 43,000원이면 그 가격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손절가 꼭 명심하셨다가 그 부분도 체크해서 매매 전략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는 기가비스였습니다. 어제 전문가님께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로 가져오셨던 종목인데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 기가비스, 반도체 기판 관련 제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강세와 함께 단기로 전략 드렸고요. 목표가 78,500원, 손절가 71,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는데요.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추천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요? 진짜 자신이 없다. 네. 수익을 못 드릴 자신이 없다. 오. 아, 진짜로 이 종목으로 네. 수익을 못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건설주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거만한 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건설주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그 노란톡방에서 계속 매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DLENC 다 건설주들 매매해가지고 이 두 자릿수 수익률들은 다 났었거든요. 건설주들이.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 건설주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익을 못 드릴 자신이 없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네. 지금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게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빨리 조금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 지금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첫 번째 이 구간 자체가 코로나 때예요.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구간 자체를 잘 오지 않아요. 사실 이런 코로나 때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정말 뭐 상장 폐지까지 오거나 많이 밀린 거.
상장 폐지까지 오거나 정말 이게 야, 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냐. 네. 아,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구간을 지금 넘어섰어요. 넘어서 가지고 두 번째 구간까지 보시면 이때가 17년도입니다. 17년도.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5년에서 6년 전으로 회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면은 DLENC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DLEN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10% 정도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를 했던 구간들이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었고, 사실 이제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현재 DLENC 주가 자체는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드릴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익을 못 드릴 자신이 정말 네. 못 드릴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기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4만 원까지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상한가 도전 종목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는 이미 5년 전으로 회귀를 했고. 그러니까 매출적인 측면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은 이 주가에서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여지고 있고 사실 요새 오늘도 잘 간 건설주가 이제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보면 정말 계속해서 이제 10% 이상, 뭐 네. 20%까지도 강한 급등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최근 뭐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흐름들이 뭐 거래량도 없으면서 나오지 네. 않다가 이번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제 그 재료가 다시금 이슈가 받으면서 지금 건설주 애들 한 번도 어떻게 보면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요즘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어디 무슨 뭐 동네 아파트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제2의 마샬 플랜이라 그래요. 사실 마샬 플랜 그 프로젝트라는 것이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럽을 재건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제 제2의 마샬 플랜이라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고 있는 게 한강의 기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네.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들어가는 게 이제 1,500조, 예, 1,300조에서 1,500조 정도 들어가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러한 강력한 재료와 이슈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가 자체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7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조정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면은 우리가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 구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들었고 네. 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말 좋은 종목들 어떤 좋은 그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크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조금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종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8시에 또 특별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좀 짧게 잡았어요. 5% 정도로 잡았고 5% 정도가 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수익이 못 들을 자신이 없다.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해주셨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으로 정말 저가에 위치한 구간, 주가가 5년 전 정도로 회귀한 정도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골든마우스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후이죠.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돼 있는 주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네. 말씀드리기 오늘 시장 자체가 정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 하원 의장, 이 맥커시 하원 의장이랑 같이 악수를 하면서 희희낙낙 이런 네. 기사 사진들을 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실 거예요. 또 헤드라인 자체는 극적 타결이다. 이런 좀 강력한 헤드라인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하루하루 너무 변동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본질적인 것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 방송 끝나시고 특별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 부채연도 협상을 둔 주제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